안녕하세요. 생생하고 알찬 직업 소식을 버라이어티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잡내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2월 첫날이 다가와서요. 네. 이 새로운 마음과 더불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연휴로 마음이 꽤 설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설레이는 건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 그렇죠. 네, 아주 두둑해지는데요. 1년에 꼭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용돈을 독촉할 수 있는 날이어서 어린이들은 기쁠 것 같고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죠. 아,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기훈 씨 조카 많잖아요. 저 8째니까요. 8남매. 예, 제 8째 막내. 8남매 조카가 몇 명이죠? 조카가 20 한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전 이번 세뱃돈을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아볼까. 예, 그래서 지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네. 오늘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설레임으로 하루가 금방 지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이른 귀가하시는 분들도 모쪼록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서울에 머물고 있는 잡내거진 우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즐거운 방송 잡내거진 출발합니다. 다양한 취업 정보에 재미를 더해서 전해드리는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주사비즈의 김희정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세뱃돈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뭐 대출을 신청해놔야 되는데요. 아. 30명이에요, 저는. 아, 30명이요? 네. 30명이요? 네, 저는 9남매 막내거든요. 와. 9남매 막내세요? 네, 지금 저희 최강 남매전 이런 거 야, 나온 거 같아요. 사실, 식당인 줄 알았어요. 예, 요 근시대에 살면서 저를 이긴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가족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몇 남매요? 5남매 정도 나오는데. 거의 가족 종결자였는데 네. 지금 누르셨어요, 대표님이. 9남매. 와. 야, 그래도 뭐 저희 아버지는 12남매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고 알찬 순위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 덕담의 기술 베스트5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그 2030 세대들은 직장을 꼭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를 개발하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장 생활 내에서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듣고 싶었던 뭐 멘트들 그런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어떠셨던 것 같아요? 직장 상사분들이나 후배들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뭐 정말 잘한다? 잘했어. 고생해. 능력 좋네. 내 술 한잔 사줄게. 늘 술이 따라다녀야 돼. 그렇죠. 얼굴 굉장히 많이 부었죠? 네. 운동 부족입니다. 날마다 술. 아니에요. 술은 네. 나는 어떻게. 연휴 되시면 담배도 끊고요. 아마 술도 끊으실 거예요. 예. 아니요. 저 술 얘기는 안 했는데 왜. 남의 연휴 신년 계획을. 네. 어떤 말들인가요? 네. 네.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들 이제 덕담에 대해서 한마디씩 고민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그 스카우트가 직장인 666명을 대상으로 힘이 되는 한마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결과 상사나 선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자네라면 정말 잘할 거야 라가 27.33%로 가장 많이 나와서요. 역시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말을 하고 싶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역시 최고야, 뭐 일 잘하는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칭찬의 얘기들이 2, 3위를 달렸고요. 그다음에 수고했어요가 13.21%, 그다음에 좋은 생각인데가 9%, 그다음에 멋지군이라는 것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후배에게 단순한 어떤 그 상사가 아닌 직장 멘토로서 어떤 멘트를 해주면 이제 힘이 되는 그런 희망이 되는 덕담 베스트5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들어있네요. 어떤 거요? 역시. 역시? 그 역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역시 최기훈. 그렇지. 역시 정호선. 오늘 또 보라색 옷. 네. 나름 스타일인데. 나름 스타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네. 자, 때마침 이 명절을 앞둔 오늘 꼭 필요한 랭킹 5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5위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입니다. 랭킹 5순위 덕담의 기술 베스트 5위는 특별한 관심으로 믿음과 신뢰를 주는 말을 해라입니다. 네. 저희가 믿음과 신뢰를 주는 말을 해라라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그렇죠. 같고요. 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